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최정한 누나다. 맞아? 왜? 왜? 우와. 얘 이렇게 간사하게 불렀어 누가? 내 노래야? 최정한 누나 아니야? 아, 네 노래야? 아, 최국영 노래야? 나 이런 노래가 있었어? 야, 너도 몰라? 아, 여자 목소리 같은데? 원나잇? 나 이런 거 원나잇 달라질 거 없어? 형 원나잇 달라질 야, 저요? 이거 뭐가요? 아니, 원나잇? 원나잇 달라질 거 없어? 어? 이런 노래 없어, 내가? 와, 이거 진짜 난 노래가 너무 많아 보다. 이게 무슨 노래 있는지 모르겠어. 이게 뭐야? 뭐야? 했어 안 했어? 아니 했어 안 했어? 아니 했어 안 했어? 했어 안 했어? 전화를 했어 안 했어? 그래 그래. 이게 뭡니까? 주제가 뭐예요? 주제는 연애할 때 더 참을 수 없는 상대. 참을 수 없는 거. 그래. 아 이거 어렵긴 하다. 연애할 때 더 참을 수 없는 상대. 참을 수 없는 거. 그래. 아 이거 어렵긴 하다. 당연히 이거지. A지. 아 B는 이것도 봐봐. 모두 꼬투리 잡고 집착하는 것도 이거 못 견뎌. 비가 더 싫어. 형 쳐봐. 폰 좀 볼게. 비가 더 싫어. 형 쳐봐. 폰 좀 볼게. 폰 좀 볼게. 폰 좀. 형 폰을 본다고? 폰 좀 볼게. 폰 좀 볼게. 이유가 뭔데?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우와 폰을 본다고? 어우 최악이야. 자 근데 이거 통하는 것도 해? 자 일단 제목이 김종국의 원나잇이에요. 예예. 야 김종국 안 되겠네요. 그러니까 노래가 뭐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? 아니죠. 가사는 딴 거 쓴 거예요. 자 어쨌든 요거는 보세요. 이거 바람을 피웠는데 일단 가정 자체가 바람으로 오해가 아니고 피웠어요. 김종국이. 김종국이. 죄송한데. 죄송한데 김종국 씨는 네. 그냥 이 가사를 받아서 노래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알았어요. 김종국 씨가 직접 들어요. 하신 얘기 아니에요. 자 어쨌든 요거는 보세요. 바람은 피웠지만 스쳐가는 거고 나를 사랑한다 변.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이에요. 그러니까 바람 피면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요. 야, 왜 그냥 지나가는 거야. 그렇지. 이게 근데 이거 왜 바람을 피웠지? 형이? 옥슬이 몰입했다. 아, 김종국 씨가 직접 그러시면 했잖아요. 아, 저 씨, 얘는 영철이에요. 아, 영철이구나. 씨 아니에요. 영철이에요. 이거 전체가 다 가사 볼 필요도 없이 이건 그러니까 그냥 쓰이네. 자기 합리화, 자기 변명으로 다 점철된 아, 얘기입니다. 바람둥이야. 네? 에이, 바람둥이. 너 많은 나를 뭘 믿어줘, 믿어주긴, 자식이. 말도 예. 안 되는 거지. 김종국 자식은 이거 웃긴 자식이야. 누가 웃긴 자식 아니, 잘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내 영혼의 주인은 너래 또.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. 영혼의 주인이 어딨습니까? 아니 그럼 이건 뭐 영혼의 주인 따로 있고 뭐 육체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? 아 육체의 주인은 본인이겠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사 자체가 근데 웃긴 게 자기를 자꾸 보호해. 왜 그러는 거야? 아니 가사잖아. 알았어 영철 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.